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유예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6자 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에 동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핵활동과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are concrete measures that we consider a positive first step. Towar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which remains this administration's core goal. 북한은 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원들의 복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24만 톤의 영양 지원을 하되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합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두 달 만에 나온 것으로 김정은 체제의 향후 진로를 가늠케 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에 동의함에 따라서 3년 동안 중단됐던 6자 회담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유예 대상이 되는 핵활동의 범위와 측량 군대 감시 방식 등을 놓고 북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돼 6자 회담의 구체적인 재개 시기는 두고 봐야 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북한